0943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칩스앤미디어입니다. 칩스앤미디어, 은는 동사는 2003년 설립되어 소프트웨어 개발 산업으로 시스템 반도체 설계 자산, IP, 개발 및 판매를 사업 목적으로 한 반도체 칩 제조사의 비디오 IP를 라이선스하고 반도체 칩 회사는 동사의 비디오 기술 및 자체 기술을 활용하여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TV 등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을 설계, 개발 및 제조하여 납품한 매출 비중은 로열티 65.1%, 라이센스 31.0%, 용역 3.9%로 구성됨.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비디오 IP 개발 및 판매를 목적으로 2003년 3월 설립되었으며, 시스템 반도체 설계 자산 개발 및 판매를 사업 목적으로 하고 있음 대시 스마트폰 칩, 디지털 T칩 등에 사용되는 비디오 IP를 개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라이선스 및 로열티 수입이 주요 매출원임 대시 동사는 국내 유일의 비디오 IP 기업으로 미국의 베리실리콘과 영국의 이매저네이션 등과 경쟁하고 있음 재무 대시 글로벌 자동차 반도체 업체향 로열티 증가와 중국 인공지능 유니콘 기업향 자율주행 칩의 신규 수주 등의 힘입어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크게 확대 대시 큰 폭의 외형 신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상승하였으며 금융자산 평가 손실 증가 등에도 순이익률 크게 상승 대시 미국과 중국향 자동차 및 홈가전 부문의 안정적인 로열티 매출 지속 데이터 센터 서버향 라이선스 증가 등으로 외형 성장세 이어갈 듯. 2022년 11월 25일 기준 장마감 칩스앤미디어의 시가총액은 1523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칩스앤미디어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526위입니다. 칩스앤미디어의 상장 주식수는 964만 315주입니다. 칩스앤미디어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칩스앤미디어의 퍼은 19.24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7.84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6.4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65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394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6.0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82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3.88배, 4076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03%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36번지억 원, 24억 원, 52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5번지억 원, 19억 원, 63억 원입니다. 칩스앤미디어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20번지 98%이고 유보율은 708.03%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37.86이며 전일 대비해서 3.47-0.1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33.56이며 전일 대비해서 4.66-0.6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칩스앤미디어의 2022년 11월 25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5,8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6,150원보다 35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5,75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칩스앤미디어의 종가는 15,800원이며 주가가 칩스앤미디어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칩스앤미디어의 종가는 15,800원이며 주가가 칩스앤미디어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8%입니다. 금일 칩스앤미디어는 거래량 62,500신하홉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991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11,240주, 키움증권에서 1,681주, 신한금융투자에서 8,407주, 한국증권에서 6,218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4,988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2,508주, 하나증권에서 8,206주, 미래에셋증권에서 8,085주, 삼성에서 7,148주, NH투자증권에서 6,854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26,939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6,069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칩스앤미디어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